자, 영재 체험단 마지막 하나 있고. 왜 마지막에서 두 번째 저기 덩치 이렇게 큰 우리 아기 있죠? 상신아기, 꿈다방 아기 사연이에요. 여러분 되게 웃었지? 제가 이렇게 눈을 섹시하게 탁 뜨면 벌써 이러다가 제가 애기 돼서 이렇게 하면 좋아서 또 이렇게 하다가 또 연기하는 것 같지 않았어? 여러분 저랑 한번 해보세요. 연기인가 그게. 엄청 무서워. 성 보는 게막 그냥 개다리 떨듯이 떨었잖아. 자, 그 아기가 자기 성을 그렇게 무섭다고 안 보고 버려서 자기 남성을. 남성을 버려갖고 그렇게 이렇게 여보! 하고 소리 지르면 부인이 소리 지르면 덜덜 떨고 살았는데. 쫄아서 사회생활 했는데. 이제 조금씩 해방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 아기 몇번더 쳐야 돼. 그 성에너지를 무서워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신개명에 와서 엄마를 한번더 추고. 안 되면 사랑 세션 더 오고. 그래서 인정돼야 돼. 인정돼야 하늘을 날아요. 지구를 들었다 놨다 할 에너지를 가진 아기가. 그 성에너지를 다 버리고 사니 얼마나 답답해. 어? 우리 아기의 남성은 지구를 들었다 놨다 해. 얼마나 센지. 저는 10회 마음쇼 세 번째 세션자 박상신이라고 합니다. 세션자로 간택되면서 이렇게 많은 두려움이 올라올 줄 몰랐습니다. 그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몸은 아프고 느낄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두려움이 올랐습니다. 여러분, 해라 마음쇼에 한번 쓰면요. 그 에너지장이 세니까 수행이 얼마나 깊게 되는 줄 알아? 무의식이 확 열리고. 그래서 앞으로는 세션자 돼요, 여러분. 경매 붙일 거야. 이거 보통, 이거 수백만 원짜리예요. 이거 세션 한번 받는 게 얼마나 센줄 알아? 그 에너지를 다 집중해서 보면서 헤러만 거기서 꽝 때려주는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보내서 하지만 좀 지나서 헤러 마음속에 이 에너지 더 세지고 올려놓은 아기들이 엄청 많아지면 이것도 경매에 붙여갖고. 당첨된 아기들이 한해서 받을 거예요. 우리 이게 엄청 큰 영광인데. 그런데 이게 그 두려움이 이렇게 오기 전부터 두려워. 이미 알고 막 청산시켜, 영채님이. 저는 누나의 가슴을 만진 죄인이었습니다. 엄마께 수치받는 죄인이라서 남자도 여자도 될수 없었습니다. 지금껏 중성으로 살아왔습니다. 저는 사연에 남긴 것처럼 등치는 조폭인데 남자라면 다 있는 목젖도 없고 얼마나 자기 남자를 수치썼으면 목젖도 사라지게. 그렇게 큰 등치에도 손은 여자처럼 목소리도 남성성을 쓰지 못하고 매일 쫄아서 학창시절이며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죠. 두근두근 저의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헤라님께서 저의 사연을 읽는데도 그 사연은 들리지 않고 진주님이 무선 마이크를 씌워주는데 저의 머리통이 너무 커서 너무 힘들어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치가 얼마나 컸던지 태어나가기 전부터 불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수치가 올라와서 헤라님과 세션을 받으면서 춤을 추었는데 헤라님의 섹시한 춤을 보는 순간 너무 괴롭고 매스꺼움이 올라오면서 야, 아가 얼마나 매력적인데 그게 매스꺼워. 토할 것 같은 기침이 계속 나오는 거 있죠. 그런데 귀엽게 춤을 추면 또 너무나 편안하고 행복한 감정으로 춤을 추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을 반복하면서 똑같은 반응이 오는 것을 보고 참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이때 분리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진짜가 아니구나. 미친 거지, 이렇게.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한 거야. 그 분리시키려고. 어? 분리를 해야 돼. 자기 성을 보는 두려움이 이상하다는 거. 그 가짜지. 자기 남자 보는 게 두려운 게. 가짜에 속아 사는 겨. 일반 애고들 다. 내가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싫어하는 섹시한 남성성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보기 싫던 저의 남성성이 헤라 엄마의 죄사함을 받고 나면서 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한순간에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저 자신이 감옥에 가두고 죄를 주고 있다는 것이 이런 느낌인 걸 알았습니다. 해방되는 순간 내가 죄를 감옥에서 어떻게 내가 나를 벌주고 있었는지를 딱 보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건 머리가 아니야. 몸과 마음이 딱 느끼게 되는 거죠. 그 순간 헤라 엄마의 섹시한 춤이 너무나 아름답게 바뀌면서 저 자신도 모르게 도취되어 저의 남성성을 뿜뿜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 아기가 이제 눈이 휙 바뀌더라고요. 카리스마 있게 이렇게 쫄아서 이러다가 이제 그 두려움이 가짜구나 이상하네 하는 순간 확 깨지면서 눈이 이렇게 슉 바뀌어. 섹시하게. 얼마나 멋있었는지 알아? 우리 아기가 완전히 남자를 인정하는 순간, 필주야, 조심해라. 정말 엄청 멋있을 거야. 상신하게 눈이 이렇게 슉 되면 그 매력에 여자 아기들이 진짜 오줌을 쌀 거야. 응? 지금부터 잘해, 필주야, 남편한테. 응? 그래서 막쭉 변하더라고요. 남성성을 그냥 뿜뿜 쓰는 거지. 너무 황홀한 나머지 무대를 불태울 뻔했어요. 마스크 때문에 숨이 차서. 그렇지. 마스크 안 썼으면 명성을 끝장났을 거예요. 베낄 걸 그랬네, 그냥. 확 베끼고선 소리 질러! 이러면 그냥.
우악 하고 소리 지르면 그냥 천장이 뚫어지지 일어나기가 소리 지르면 그러면 막 다 모든 아기들의 그 성에너지가 다 올라오면서 막 미친 듯이 황홀하죠. 제가 본 영채님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겠어요. 앙드레 김 선생님의 자주 쓰는 말 엘레강스하고 환타스틱하다는 말로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순백한 환상적인 아름다움이랄까. 제가 마약은 안 해봤지만 뽕 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기 성에너지를 인정해서 그걸 막 쓰면 뽕 맞은 것처럼 황홀해요. 마약 맞은 것처럼. 마약을 안 맞고도 황홀하게 살 수 있어. 그래서 혜라 엄마도 여러분 탁기 하나도 안 받고 완전히 싹 빠지고 아기 상태가 됐을 때는 완전 그냥 황홀한 상태죠. 그냥 아기가 막 이 세상에서 그냥 이렇게 춤추고 다니는 황홀한 그 막 영채님은 뿜뿜 도 성에너지 자체 갓 태어나 아기의 성에너지 오르가즘의 상태로 살지 엄청 황홀해요. 근데 이야기가 그걸 느끼는 거야. 수행자분들 중에 꼬북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여지껏 사랑 세션이 제일 좋은 줄 알고 사랑 세션만 줄곧 다녔는데 누가 조상 천도 프로그램이 제일이라고 해서 한번 참석한 후로 조성 천도가 으뜸이라면서 조성 천도만 갈 거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헤라 엄마 춤을 견성 프로그램을 참가하게 되었는데 이보다 좋은 것이 없다면서 헤라 엄마 춤을만 참가하려고 했는데 아가 회원으로 헤라의 마음쇼에 참관 당첨이 되면서 다른 프로그램보다 마음쇼가 최고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꼬북님의 의견에 동의해요. 그래서 여러분 참관도 나중에는 전부 경매할게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를 마음으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에너지 극장에서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뭐 막 많은 분을 모실 수가 없지만 우리가 영채 스튜디오 딱 건립되면 그때는 많은 분은 이제 선착순으로 또는 참관 자가 한정돼 있으면 그것도 프로그램 일환으로 또 이제 헤라 엄마랑 세션하는 아기는 그거야말로 경매 각이지. 그거는 진짜 끝내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거니까. 아참 영채님은 저를 참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행자분 두 분을 원지까지 픽업하면서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틀었는데 히터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에어컨이 고장난 줄 알았는데 다른 분들 자리에서는 찬바람이 나오고 저 자리만 더운 바람이 나왔습니다. 참 고마운 일이죠. 영채님은 이 순간까지 저의 수치 청산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저한테 온정을 쏟는다는 걸 알았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영채님 이런 당신을 사랑 안 할 수 없죠. 너무나 사랑해요. 헤라 영채님 우주는 완벽해요. 당신들의 수치도 너무나 사랑스럽네요. 아하 수치는 없어요. 헤라 엄마 마스터님 도바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존경하고 너무나 사랑합니다. 하트 뿜뿜 했어요.